5.18 당시 숨진 누나를 그리워하는 글이 최근 광주의 한 지하철역에 붙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넘었지만 유족들의 가슴에 새겨진 한은 어쩌면 더 커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던 옛 전남 도청입니다. 이곳에 있는 문화전당역 3번 출구에 최근 메모지 9장이 붙었습니다. 벌써 5월이 됐다며 시작한 글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누나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자신을 58살 남성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누나 때문에 결혼도 못했다며 누나는 하늘에서 시집을 갔는지 묻습니다. 5.18 당시 누나가 나가는 걸 말리지 못해 지금도 후회한다는 대목에서는 수십 년이 지나서도 누나를 잊지 못하는 동생의 애절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글쓴이는 많은 사람이 희생을 기리며 누나를 생각한다며 누나한테 편지가 가기 전에 비가 쓸어갈까 봐 여기에 쓴다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주 초쯤 붙은 것으로 보이는 이 메모지들은 연휴 때 내린 비로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 글을 읽은 시민들이 남겼던 메모지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5.18 때 숨진 누나를 그리워하는 메모를 본 시민들은 5.18 희생자를 추모하는 답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누나분이 하늘에서 동생분 웃는 모습을 기대할 것이라며 글쓴이를 응원했고 또 다른 시민은 나라와 광주를 사랑하셨던 희생자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왔다며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지금의 저라면 상상도 못할 것 같고 그분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지금 자유롭게 공부도 하고 꿈을 꿀 수 있다고. 5월 어머니 집에서도 시민들이 남긴 메모를 보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유족들의 마음에는 풀리지 않는 한이 있다며 매년 더 나은 5월을 꿈꾼다고 말합니다. 저도 당시 오빠가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정말 저의 일 같아서 굉장히 눈물이 나려고 그러고 네, 정말 어떤 마음으로 광주를 찾아와서 저 작지만 저 쪽지를 붙였을까.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어느덧 44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지만 아픔을 잊지 못한 5월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에겐 그 세월이 무색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